관리를 했던 그런 기관이 있었고, 근세에 와서는 이제 아까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경성국이라고 해서 다시 그 유금별당이 좀또 구체화돼서 경성국이라는 곳에서 유녀들을 관리를 했대요. 바로 이건 이제 공창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공창제도가 역시 내용을 보면은 뭐 스스로 전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중세 때부터 확립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전장에 유녀들을 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딱딱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뭐 이제 그 관에서 관리들을 이렇게 동원을 시키거나 모집을 하거나 그랬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게 과연 이렇게 매매춘 행위를 했다면 군사하고 유녀하고의 그런 합의된 관계가 어디까지며 강제성이 동원되는 그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강제성이 들어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어떤 제도가 갖는 그런 권력일 것이고, 권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면 그들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오늘날까지 위안부를 보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다르잖아요. 일본인이 보는 위안부에 대한 생각, 인식과 우리가 보는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처럼, 만약에 이게 강제성이 없었다면 과연 이건 우리가 권력에 희생된 어떤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조금 다시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